여보세요? 아, 네, 나들이 식품인가요? 네네. 아, 예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언제 말씀하세요? 저기 22일이나 23일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네. 23일이면 금요일인데 22일 날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이모 카세를 두 명이서 먹을 수는 있어요? 원래 보통 네 분 이상 저희부터 이렇게 네. 손님을 받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제가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손님들한테는. 아.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약하기도 힘들고 많은 유명인들과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술 맛나는 맛집으로 소문난 나들이 식품을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원래 여기가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더라도 날짜를 잡기 힘든 엄청난 인기 맛집이지만 저희는 운이 좋게 예약에 성공을 해서 모처럼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찾아가는 길은 그닥 어렵지 않았는데요. 지하철 2호선 을지로 4가역 5번 출구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앵글집을 끼고 우회전을 하면 미싱사들이 많은 골목길이 나오는데요. 예전 이 근처에 유니폼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혹시 가게 이름이 나들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사장님께 여쭤보니 15년 전 가게 인수할 때부터 나들이 식품으로 되어 있어 바꾸기 귀찮아 그 간판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바로 이것이 오늘 소개할 나들이 식품인데요. 외관상 분위기는 동네 슈퍼 같은 느낌인데 이런 곳에서 음식을 내어주신다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안내받은 곳은 최근 확장했다는 별채인데요. 입구부터 힙한 스멜이 강하게 느껴졌고 입지를 걸맞은 포차 스타일의 둥근 원형 테이블 4개가 술 맛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 벽면을 보니 백방기행에도 소개된 이력이 이 집의 맛을 보장해주는 듯 했습니다. 어때요? 난 맛집이야 하는 이런 포스? 여긴 따로 메뉴판이 없어서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요. 저희는 이곳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는 이모카세로 예약을 했습니다. 또 이곳은 가맥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술은 주문을 해야 하는데요. 음식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잔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찬이 깔리기 시작했는데요. 옛날 도시락 반찬? 양념게장, 도토리 목사발, 두부김치, 어퍼볶음, 편육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날씨가 더워서 도토리 목사발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아삭한 오이채와 약간의 김치 그리고 야채 등이 들어가 있었고 시원하면서도 새콤달콤함이 입맛도 고기에 충분했으며 추억 돋는 도시락 반찬 감성의 소세지와 동그랑땡은 뭔가 옛 추억의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어퍼볶음도 달달하니 맛있어 딱 밥 반찬하게 알맞았고 부드러운 두부와 직접 담근 김치와의 조합도 꽤나 시큼한 김치가 입안의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편육을 맛보려는 찰나에 뭔가 또 나왔는데요. 이건 뭐예요? 닭죽 아니야? 네? 오늘 중복이죠. 예. 네. 아마 그래서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신스틸러인 닭죽은 부드러우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술이 들어가기 전 위보호를 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닭죽 먹어봤어요? 응. 어때요? 진짜 집에서 엄마가 했던 것 같아. 편육도 잡내었고 쫄깃탱탱한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총각김치가 시간차를 두고 등장을 했는데요. 이건 뭐 라면만 있으면 완벽한 조화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째 시큼새큼하죠? 팍 쉬어가지고. 이번엔 양념게장 차례. 다른 포스팅을 찾아보니 게찜이 나올 때도 있고 간장게장이 나올 때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방문한 날엔 양념게장이 나왔는데요. 꽃게의 수율도 꽤 실하고 양념맛도 입안에 잘 감겨 전문점만큼은 아니지만 신선함이 좋았던 양념게장이었습니다. 간단한 거 보니까 여기서 직접 하시네. 차례. 이곳의 메인 메뉴인 매운 소갈비찜이 등장을 했는데요. 살짝 매워 보이는 비주얼인데 과연 맛은 어떤지. 어때? 눈 동그래. 매운 고춧가루가 딱 소금인데 이게 맛있다. 특이하게 이곳에 소갈비찜에는 무가 들어가 있었는데 무에서 나오는 단맛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으며 약간 궁중떡볶이의 매운 버전의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자체도 부드럽고 맛있어 계속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궁중떡볶이 같은 그런 느낌. 얼마나 맵냐면 지금 입술이 부어. 나도 대박이다. 나도 부어. 지금 그 정도로 매워. 맛은 너무 매워서 술도 안 들어가. 여기서 나가면 아이스크림을 반드시 먹어야 될 것 같아.
맛은 확실히 있는 편이었는데 막 엄청나다 할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고 매운 걸 좋아하는 저의 입맛에도 상당히 매운맛에 속해 맵시리분들이 드시면 환상의 나라를 경험하실 듯 합니다. 환상! 그리고 다음 주자로 치즈파전과 꼬막무침이 나왔는데요. 치즈파전의 고소한 맛이 아까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모님이 내어주시는 음식 구성이 뭔가 완벽한 사육을 당하는 느낌은 저만 그런지. 아니 안 먹어. 그리고 꼬막무침 차례. 꼬막. 아, 꼬막. 꼬막은 모래가 씹히거나 다른 잡내는 없었으며 양념 자체가 맛있어 밥에 비벼 먹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 비린내 없이 그대로 먹는다. 순천보다는 다른 거. 예전에 꼬막을 정말 잘한다고 소문난 집을 순천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꼬막이 비리다는 걸 그곳에서 처음 느껴봤고요. 아무튼 이 영상은 연말에 소개하지 못한 식당들 편에 조심스럽게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문어숙회가 나왔는데요. 이쯤 되니까 배가 이미 차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좀비 상태가 되어 그냥 먹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어의 싱싱함과 쫀득함은 느낄 수 있어 좋았고요. 이제는 끝났겠지 하는 찰나 또 가리비찜이 나왔습니다. 오동통하면서도 실한 가리비는 특유의 단맛을 잘 느낄 수 있어 이모님의 재료 선택 기준이 꽤 까다로우신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부와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필히 벽 쪽자리를 선점해 두시길 바랍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말거나 또다시 음식 고문이 시작되었는데요. 두 번째 대표 메뉴 스지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소의 힘줄이 들어간 사골 국물인데요. 상당한 양의 건더기와 떡국떡이 뽀얀 국물 밑에 잘 숨겨져 있었는데 특히 힘줄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 기분이가 상당히 좋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맛이겠죠. 과연 맛은 어떤지. 어떠세요? 진짜 맛있는데? 이거 봐. 이 콜라겐. 역시 대표 메뉴답게 스지탕은 고소한 곰탕 육수에 쫀득거리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의 힘줄이 특징이었고 아까의 매운 갈비찜이 내상을 줬다면 이 스지탕은 뭔가 치유제 같은 그런 느낌이라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식당에 다 했나 싶더라고요. 장르별로 못하는 음식이 없다. 다 잘하셨네. 그래 다 해라! 정말 벽에 써있는 번호가 제 배가 되는 느낌이었고요. 잔혹하게 그지없게 김밥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이모님이 저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것 아닌가란 합리적 의심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김밥도 맛이라도 없으면 손이 안 갔을 텐데 희한하게 이게 계속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허리띠를 끌어놓고 잠시 숨을 쉬는 사이 전복버터구이가 또 나왔는데요. 버터의 풍미가 잘 스며든 전복의 식감은 부드러웠으며 적절하게 완급 조절하시면서 내어주시는 안주가 이모님의 음식 센스가 보통이 아닌 걸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성게알이 나왔는데요. 감태의 성게알, 그 위에 와사비장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건 비싼 거니까 배불러도 꼭 먹어줘야 합니다. 먹어봐. 정말 배가 너무 불렀지만 비싼 거라 참고 먹었고요. 이건 이모카세가 아니라 음식 폭행이 아닌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후식은 역시 과일이겠죠. 과일이 나오고 나서 이모님이 오셔서 마지막 음식이 나왔다고 테이블마다 인사를 하시는데 뭔가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님이 고객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가맥집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정말 반칙을 쓰셨는데 수박가재도 너무 맛있어서 여긴 반칙과 변칙이 많은 대한민국 통틀어 몇 안 되는 식당이 확실했습니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주셨잖아요. 왜 집에 갈 때는 갑자기 화색이 너무 이게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어서 나갈 것 같은 거야. 진짜로 아 많이 힘들었어. 수박은 내가 먹었는데 아 수박 맛있다 그랬네.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가 왠지 제 기분을 대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계산은 본관으로 가서 해주시면 되고요. 계산. 네 잠시만요. 두 잔 드시면 돼요. 네. 할 만한 38,000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모카세와 술 두 병 총 88,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예약도 힘들고 많은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칭찬일색인 나들이 식품을 방문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술 맛나는 감성과 맛에 있어서 만족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으며 이모카세가 4만원이라고 해서 처음에 꽤 비싼 느낌이었는데 가격 대비 나오는 양이나 퀄리티 그리고 재료의 신선함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2시간 동안 좁은 의자에서 견뎌야 하는 감내의 고통이 있었고 많이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겐 조금 아깝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